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목 뭉침을 풀면 저절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목뼈를 바로 잡고 목 근육을 풀어주면 뇌가 온몸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굳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불면증이 있든 우울증이 있든 병이 깊을수록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상태고 등이 굽어 있으며 골반이 비틀어져 있는데요. 목이 뭉쳤는데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이 굳어서 병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목이 굳어진 걸까요?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 스트레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우리의 목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목이 뭉치면 목과 어깨에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고혈압, 당뇨, 이석증, 소화장애 같은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치료로 상황을 모면합니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입니다. 지은이, 백정흠, 이동관, 펴낸 곳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한의사인 저자가 15년간 목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과 검증된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거북목, 자율신경 실조증, 소화불량, 호흡장애, 안면 비대칭의 질병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목풀이 운동법, 혈자리 지압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몸 이곳저곳에 통증이 사라지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10중 8구 목에 문제가 있는 이유.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나요?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한스라즈 박사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목뼈에 얼마큼의 압력이 가해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옵니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입니다. 인간은 네 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하여 넘어지기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빈혈, 위하수, 허리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게는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다족보행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약 1km를 걸을 때 비스킷 한 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는 에너지를 뇌에 사용하여 지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머리도 커졌겠죠. 큰 뇌를 사용하는 만큼 감수해야 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진단 포인트인 SP를 눌러보면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악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굽어있는 체형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발견한 SP는 총 18군데입니다. 그중 눌러보기 쉬운 3군데를 알려드릴 테니 천장혈, 견정혈, 전삼각근을 꾹 눌러보세요. 한 군데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 병의 잘록한 부분을 병목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빠른 물살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둔 좁은 수로를 울돌목이라고 하죠. 좁아서 정체되기 쉽고 정체되기 때문에 탈이 잘 납니다. 또한 근육, 신경, 혈관 등의 조직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를 치료할 때 주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목은 우리 몸의 약 10% 무게에 해당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볼링공을 막대기 위에 얹어보세요. 조금만 기울여도 공이 굴러떨어집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 뇌가 골반 주변의 근육에게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넘어지지 않게 해 라는 명령을 내려 골반 전체를 움직이니까요. 이것을 평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면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골반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허리에 쓸데없는 부담이 걸립니다. 그런 부담이 계속 가해지면 뼈와 추간판이 압박을 받게 되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근육 속에 통증 유발 물질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증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목의 뭉침이나 만성적인 틀어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병증들로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식도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죠. 목의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혈류를 저하시키고 뇌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풀대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목 뭉침이란 무엇인가? 자율신경실조증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은 목 뭉침입니다. 여기서 목 뭉침을 단순히 목이 굳어있고 뻐근하고 결리고 아픈 단순 통증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상에서 만난 환자들이 앓는 증상들을 통칭할 만한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 뭉침은 목뼈가 틀어지고 목 근육이 굳어져서 단순 통증과 더불어 전신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 뭉침으로 나타나는 질환군을 가리켜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목 뭉침의 개념은 동경뇌신경센터장 마쓰이 타카요 씨에게서 빌려왔습니다.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부정호소 증후군 환자들이 목 뒤쪽 근육에 공통적인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저주파, 침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해내면서 이름 붙인 질환군입니다. 저는 목만이 아니라 머리와 목 관절인 두경관절과의 연관성을 더 강조합니다. 임상에서 머리에 있는 경혈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두경부 신경증후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들이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것일까요? 목에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면 목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목에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주변 근육이 딱딱해지면 조직을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산소 결핍 상태가 됩니다. 또 뇌신경세포에 산소와 영향을 주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하면 근육 내 피로물질이 만들어지고 통증 유발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해 두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목과 자율신경의 상관관계. 목과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목에는 교감신경의 중요한 중계지점인 상중, 성상신경절과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존재합니다.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에서 빠져나오고 부교감신경은 뇌신경과 엉치척주뼈신경에서 빠져나옵니다. 12쌍의 뇌신경 중 부교감적 작용을 하는 것은 눈돌림신경,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입니다. 그중 미주신경과 혀인두신경은 뇌에서 신경과 혈관의 통로인 경정맥공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두경관절이 틀어지면 두개골과 안면골이 변형되어 경정맥공이 좁아집니다. 통로가 좁아지면 뇌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즉,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목 뭉침이 원인입니다. 목을 바로잡고 목에 뭉침을 풀면 두개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통로들도 제 위치를 찾아 뇌신경들이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목 뭉침을 풀면 쉽고 빠르게 해결됩니다. 미주신경을 바르게 자극하는 방법 6가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안전하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마음 챙김 호흡.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횡경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6번에서 12번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2. 흥얼거리기. 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할 때 기도문이나 경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그저 옴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흥얼거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하세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몸속 소화기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3. 수다 떨기. 말을 하면 성대에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목소리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미주신경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찬물로 얼굴 씻기. 오전 또는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5.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숙련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6. 흉쇄유돌근 문지르기. 흉쇄유돌근은 미주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로 머리를 목도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귓속 전정기관에 뇌 림프액 순환 등이 나빠 흉쇄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귓속 전정기관에 뇌 림프액 순환 등이 나빠져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위로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의 흉쇄유돌근이 두껍다면 더 두꺼운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흉쇄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꼬집기와 문지르기가 있습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만 목을 풀어라. 목풀이 운동법. 7단계 목풀이 운동법을 따라하면 10분 만에 온몸이 날아갈 듯 시원해질 것입니다. 1단계 폴더폰 호흡.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갑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 등, 허리 순서로 일어납니다. 2단계 거북목 교정하는 턱 당기기.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5번 반복합니다. 3단계 심신의 균형을 살리는 혈자리 지압. 손끝 자극하기. 왼쪽 손가락 끝을 오른쪽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흐르는 경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주면 온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팔사열 자극하기. 손가락 뼈 사이에 있는 팔사열은 응급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왼손의 팔사열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8경혈 중 아픈 곳이 있으면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의 주요 혈 자극하기.
어제 녹음, 소부, 후계, 중저, 합곡을 꾹꾹 눌러보세요.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목의 주요 혈 자극하기. 태연, 대릉, 신문을 꾹꾹 눌러보세요. 각 혈자리를 누른 채 손목을 굽혔다 폈다 반복합니다.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에 가장 튀어나온 손목뼈를 손배뼈라고 합니다. 왼손의 손배뼈를 오른손의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은 손목을 감싸줍니다. 팔꿈치를 접어 팔을 굽혔다가 펴면서 팔을 안쪽으로 비틉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손목과 어깨 관절은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합니다. 팔 근육 이완하기. 팔에 있는 주요 혈자리를 소개합니다. 하나씩 눌러보고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4단계 날아갈 때 시원해지는 목 근육 풀기. 오른쪽 중지로 왼쪽 사각근을 누릅니다. 흉쇄 요돌근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근육입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5번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목근육 이완하기.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손을 대고 버팁니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미는 힘만큼 손으로 버팁니다. 앞뒤 양옆 회전 방향 순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5단계 짱짱한 목근육 만들기. 침대 끝에 바로 누워 어깨선이 침대 끝과 나란하게 합니다. 목 아래에 수건을 둥글게 말아 넣습니다. 머리를 뒤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6단계 근육 피로를 해소하는 10초 기지개. 위로 기지개 켜기. 배꼽 앞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양팔을 위로 밀면서 흉곽을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뒤로 기지개 켜기. 양팔을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어깨를 뒤로 최대한 당깁니다. 양 팔꿈치가 서로 마주 보도록 팔을 쭉 펴고 양 손목을 직각으로 굽힙니다. 엄지를 서로 맞대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도 좋습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7단계 몸이 가벼워지는 목찜질. 찜질팩이나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립니다. 적당히 따뜻해진 찜질팩이나 수건으로 목을 감쌉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 반복합니다. 제가 하루도 목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어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책에 소개되어 있는 혈자리를 눌러보니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반복해서 풀어봤는데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목풀이 운동법을 매일 해보니까 목이 좀 풀리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목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